휴일날 이렇게 긴급하게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많은 언론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화급한 일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원회가 지금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사과는 책임이 아닙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고용 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는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뿌리 깊은 부패 의혹이 만연되어 있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그 부패를 시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서로 덮어주고 쉬쉬해온 정황이 역력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부패 악습을 적당히 활용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선관위 고위직 내부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범법 행위도 버젓이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문제점이 드러난 후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보인 태도에는 도무지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 해명을 할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관장으로서의 추상 같은 조치 낌새조차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뒤늦게 나타나 기껏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하는 것뿐이고 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입니다.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원회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소고발된 피의자의 피의 사실에 한정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의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런 점을 잘 알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고위직들의 부도덕, 비위, 불법 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로 보입니다.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채용에 이어서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이 이르는데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의 부패 행태는 관행을 존중받을 조직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고위직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대한민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름아름 세습, 행복한 고용 세습을 누렸던 것입니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공무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선관위의 다른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면 성실한 선관위 직원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신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습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마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또다시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윤리성도 없었고 선거를 관리하는 데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고위직과 상급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만 벌써 11건입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복마전이라고 하는 비난이 조금도 과장된 게 없습니다. 고용 절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얼마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기관인지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욱이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석 달 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력 같은 채용 지원자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을 하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유권자 4,400만 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실수입니다. 이러니 선관위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 점검 컨설팅은 또다시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거부했으니 후한 무취함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의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썩은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한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특수한 기관의 성격의 기관이기는 해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95년도 감사원법 일부 개정이 있을 때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한 관점으로 헌법재판소만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2016년과 2019년에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헌법과 법률의 관련 조항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자기 조직 보호만을 챙기는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선관위는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직무감찰을 하게 되어 있는 사무총장도 사퇴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은 선관위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 세대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며 반성과 자정 능력을 회복할 방도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은 사퇴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채용 비리로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선관위가 반성과 책임으로 문제를 풀어낼 마지막 양심은 남아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가져봤지만 역시 헛된 기대였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강제 조사권이 없는 이 권익위의 조사는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걸 보면 도대체 얼마나 감춰야 할 치부가 많기를 그러는지 선관위를 향한 의구심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선관위의 문제는 소쿠리 투표 관리 부실, 아빠 찬스, 형아 찬스의 채용 비리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선관위 채용 공고에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개인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지원자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겪고 또 채용에도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는데 아니 선관위는 이 청년이 입은 심각한 피해를 대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채용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의 경종을 기하고 이 땅의 아빠 찬스를 종식시키기 위한 일이니만큼 야당인 민주당도 이 문제에 적극 협조해 줄 거라 기대했건만 이 또한 커다란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청년에게 상실감을 안긴 선관위의 채용 비리 규탄에 앞장서야 할 시간 부산 앞바다를 찾아 철진한 반일몰이 선동에 열을 올리며 괴담 정치에 골몰하기 바빴습니다. 민주당은 아빠 찬스 원조 정당으로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김남국 코인 문제, 돈봉투 전당대회에 비하면 이 정도 부정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부도덕이 당 대표부터 당 전반에 만연해 있으니 이런 일은 손도 대지 못하고 결국 거리로 나가 괴담이나 유포하며 선동 정치에 열을 올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빠 찬스, 형아 찬스에 이어 야당 찬스로 선관위의 위기를 모면해 줄 그런 기회를 줄 요량이 아니라면 야당인 민주당도 이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어 선관위가 꼼수로 문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선관위가 정녕 지난날 구성원의 채용 비리에 치욕스러움을 느끼고 새롭게 환골 탈퇴하기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감사원의 감사 즉각 수용해야 할 겁니다. 공직자로 헌신을 다해 일하고 있는 평범한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가 일탈 행위를 일삼아온 일부 인사들로 인해 폄훼되지 않도록 노태학 위원장이 모든 걸 다 걸고 대응에 나서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태를 해결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던 노태학 위원장 즉각 사퇴해서 문제 해결의 첫 단추 다시 끼워야 할 겁니다.
고용세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사라졌는데 최소한의 판단 능력까지 상실한 것 같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회 감사조사는 받겠다며 마치 쇼핑하듯 기관을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자처해야 합니다. 끝내 거부한다면 감사원의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을 비롯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1980년도가 아니라 2020년대의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선을, 국민투표를 이 빨간 소쿠리에 담아 진행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선관위의 무능력한 선거관리로 우리는 세계 앞에서 고개를 들기 힘든 국가적 망신사를 뻗쳐야만 했습니다. 이 선관위의 빨간 소쿠리 안에는 아빠 찬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빠 찬스 담긴 빨간 소쿠리 들고 노태학 위원장은 집으로 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망신사를 초래하고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던 결과 부정채용 이슈가 날마다 더 심각해져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민권익위 감사는 받으면서 타이거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원 감사는 무섭다는 말입니까? 도둑이 경찰서를 고를 수 있습니까? 마포서 조사는 받기 싫고 강남서 조사는 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빠 찬스로 빨간 소쿠리에 몸을 싣고 선관위에 채용된 부정채용의 당사자들, 그 자녀들도 엄정 조사를 통해 약간의 부정이 나온다면 선관위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했다고, 아빠 찬스를 쓰게 만든 아빠가 사퇴했다고 그 자녀들을 계속 놔두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 씨를 계속 의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같은 불공정 채용을 절대 묵과하지 않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관위를 직접 찾아가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태학 위원장을 쫓아내고 선관위 정상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에서 어떻게 현대판 음수제, 고용셰프스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이런 내부 비리, 북한 해킹 문제, 소쿠리 문제 등 업무 태만 문제는 감찰원의 감찰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일 것입니다. 선관위가 뒤늦게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셀프감사, 셀프조사에 불과한 선관위 자체 감사는 그 효과를 믿을 사람은 없을 뿐더러 국민의 의구심을 전혀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인 만큼 앞으로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기강도 바로 씌워야 할 것입니다. 책임자는 광명정대하게 꼭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일부 독립적 헌법기관들이 문재인 정권 이후 정파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 폐륜의 늪에서 건져내야 나라가 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63년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공직비리가 쏟아지는데도 속죄의 길을 외면하니 그 위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법위의 기관처럼 여김의 국기문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선관위의 마지막 명예는 노태학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리 보전에 연연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중앙선관위 수장의 처신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뒤늦은 송구에 말로만 송구가 전부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입니다. 최악의 공직농단 사태에는 무능도 기만도 사퇴해야 할 사유입니다.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 앞에 떳떳한 선관위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년간 사법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목격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님, 그래서 김명수의 길을 가고 싶은 것입니까? 후배 판사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법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가꾸도록 선관위 정상화에 나설 때입니다. 중앙선관위 60년 역사에 최대 5점 찍은 수장으로 남느냐, 선관위 명예와 법관 자존심 지킨 수장으로 남느냐, 본인의 선택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거부라고 하는 선관위의 이런 결정이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문란시킨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여기에 더붙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한무치하게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도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법률 어디에도 그들에게 초법률적인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도 받고 수사를 받아서 법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이 당연한 대한민국의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물론 국민 누구도 초헌법적 기관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입맛대로 법률을 해석하며 법을 농단하는 이러한 행태는 거두어지고 응징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선관위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 탈행하며 감사를 거부하겠다면 감사헌법 제51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